상인들이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앞에 눈을 연신 쓸어댑니다. 계단 아래서도 눈을 치우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이 미끄러울까봐 가게 앞은 물론 인도까지 눈을 치우는 상인들. 사람들 왔다 뜨니까요. 19일 오전 영서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출근 시간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도로에는 차들이 많이 몰리지 않으면서 눈길로 인한 큰 정체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안 막혔어요. 많이 막혔는데 차들이 많이 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도심지 도로의 경우 제설 작업이 빠르게 진행됐지만 인도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이처럼 습기가 많은 눈이 내리면서 인도가 미끄러워 보행자들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더욱 컸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종종 걸음으로 출근길을 재촉해야만 했습니다. 한참 걸었어요. 너무 미끄러워서. 차 기다리고 하니까로 좀 한 30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기상청은 저기압 전반부에 수증기가 많아 습한 눈이 내렸으며 20일 아침에는 기온이 떨어져 빙판길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영서 쪽으로는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산발적으로 눈이 조금 날리는 데가 있겠습니다. 강원 지역은 금요일 아침까지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토요일쯤 평년 기온을 되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관상입니다.